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3법 네, 강병원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현재 25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푸른 하늘 3법 내용 중에서 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관해서는 사실 처음에 의원실과 저희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랬냐면 이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전기차는 반쪽짜리 친환경차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같이 뒤따르지 않는 이 전기차 확대는 오히려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엔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기차 부분이 세계적인 대세 흐름이라면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 확대 양만큼 친환경 발전을 늘려나가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을 늘려가는 양과 전기차 보급 속도를 좀 조절해 줄 것을 이 법안에 또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한 그러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볼 때도 이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훨씬 가솔린이나 뭐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느냐, 화력발전에서 얻느냐, 아니면 원전에서 얻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전기차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조속한 확대와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로 가고 있고요. 빠른 나라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곳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2005년부터 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실시했는데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한 3.66% 정도인데 이것이 이 의무 판매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다른 주들의 평균은 한0.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66%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주가 2025년에는 이 의무 판매 비율을 22%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2025년에 22%를 확대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마찬가지로 2025년에는 22%까지 확대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금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500만 대 보급 목표를 설정했고요. 내년부터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 생산량의 8%, 후년에는 10%, 그리고 2020년에는 12%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네들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에도 매진하고 있지만 아까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관건인데요. 중국이 이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를 또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얼마 안된 기사인데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연료가 되는 그 자원, 그것에 대해서 이 중국이 그 생산 국가, 그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그것을 또한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역시 이 어떤 배터리, 어떤 기술력은 앞서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를 우리가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외교 역시 함께 발빠르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때 내수 시장이 지금 전 세계 1.8%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2015년 기준 세계 친환경 자동차 판매 브랜드로서는 4위에
예,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한 73,592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저공해차 확대법을 적용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시장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내 완성차 업체가 갖기보다는 앞서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것을 그 파일을 가져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계에 또한 적극적인 친환경차 판매에 대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각종 전기차 지원 혜택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는 완성차 업계에 초기에는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정책의 시그널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완성차 업계는 확실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또한 이 자동차 전기차 공급 시장의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31억 달러라는 어떤 그런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또한 우리 국내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이러한 것이 국내 시장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고용이라든지 그런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5G를 비롯해서 우리의 각종 기술력들이 자율주행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게 있어서는 이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함께 집약해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이 의무 판매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지원해서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술력들을 더욱 증진시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더 많은 장점들을 바라보시고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써나가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계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했을 때 약간 보완할 점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한 15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한 대 보급할 때 투입 비용으로 비교해 볼 때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가 오히려 268%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예산 중 70%는 전기차에 관련해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세먼지 해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주면서 이 전기차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 버스, 전기 화물차, 전기 건설 장비 등의 온갖 국가의 지원 혜택을 좀 더 몰아서 주신다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을 교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그 적은 지원금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뜻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눠져 있는 지원금들을 이곳으로 몰아서 이분들이 차 한 대, 두 대라도 더 빨리 전환을 시켜나간다면 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것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친환경차 보급률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아있는 내연기관 차들은 그럼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돌아다니는 내연기관 차량, 보통 차를 한번 굴리면 한 10년 정도는 탄다고 볼 때 이 굴러다니는 차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저공해 차로 만들 수 있을 것에 대한 방법을 또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연료원별로 맞춤식의 저감 장치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하루빨리 이것들이 장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성차 업계는 이들 차량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해서 비용 분담을 일정 부분 감당해 줄 것을 또한 요청합니다. 리콜 방식이든 아니면 이러한 저감 장치들을 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든 저감 장치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인해서 또한 전기차 운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전력 소모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형 전기차 위주로 지원 혜택을 더 주는 것도 전력 소모량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한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인한 통행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도로망 확충을 또한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차량 이용률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